안녕하세요. 저는 숭우여자대학 패션디자인과 04학번 김윤주 졸업생입니다. 이 영상은 숭우여자대학 패션디자인과 2020년 취업 멘토링 수업 영상입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까지는 어딘가에 직업소개란을 적을 때 한복 디자이너라고 적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직업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체관절 인형 의상 디자이너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 한복과 구체관절 인형 의상 비중이 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지금 한 90% 이상은 인형 의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업을 그렇게 바꿔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체관절 인형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체관절 인형은 대부분 우레탄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고 관절 안쪽에 통로에 고무줄이 통과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무줄로 짱짱하게 연결돼서 관절 부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인형입니다. 그 인형이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사이즈마다 의상이 다 따로 나와요. 물론 가발과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패션 디자인과 졸업생인 만큼 저는 의상을 디자인해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저의 인형 카페 돌리하우스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디자인한 의상들도 판매하고 다른 회사의 인형과 의상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 공간에서 인형놀이를 하실 수 있도록 포토존을 제공하고 음료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촬영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구체관절 인형이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아마 한 2000년 정도? 그때쯤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인형을 구매해 봤던 건 2005년쯤 대학생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42cm 정도 되는 구체관절 인형 중고를 구입해서 인형 의상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프리마켓 참가도 하고 소소하게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코스프레 의상을 주로 판매했었기 때문에 인형 의상 판매 비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패션 전공을 해서 의상에 관련된 일을 쭉 해오고 있긴 하지만 구체관절 인형의 의상을 제작하는 일이 첫 번째 직업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한복드레스 디자이너였어요. 물론 지금도 겸해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처음으로 의상 만드는 일에 대한 직업은 중학교 때부터 활동했던 코스프레 의상 만드는 일을 7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넘게 지금까지도 한복드레스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인형 의상을 만들었던 거는 2015년 서울 돌풀이 마켓이라는 행사에 참가하면서 주기적으로 행사에서 인형 의상을 판매하곤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게 뭐라 그럴까 전문적으로 인형 의상만을 제작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 의상이 더 주였기 때문에 이거는 취미 삼아서 하게 되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인형 의상을 하게 됐던 거는 제가 사람 의상을 다루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는 사람 한복 위주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다가 제가 인형 의상도 만들 줄 알고 구체관절 인형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인형 놀이 하는 모습이랑 인형 의상 만드는 방법, 왜냐면 사람 의상 만드는 것보다 인형 의상 만드는 걸 알려드리는 게 사실 간단하거든요. 크기도 작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걸로 영상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어쩌다 보니 유튜브가 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인형 의상 쪽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하게 되었냐고 한다면 유튜브를 하면서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형마다 1대1로 맞춤해서 만들어주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한벌 주문 제작 방식으로 해주시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로 하는 작업들은 여러 사이즈 인형에 맞춰서 저희 디자인을
제작을 해요. 그 의상들을 저희 카페와 저희 온라인 사이트와 다른 인형 카페들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인형 의상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의상이 나와요. 그래서 인형 놀이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형에 어울리는 디자인에 어울리는 색상, 그리고 다른 것, 뭐 신발이나 가발이랑 어울리는 것, 뭐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고르셔서 구매를 하는 거죠.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부채관절 인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되어가지고 카페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 디자인 나온 거를 아시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신상품 제작할 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타겟층이 어떤 분들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물론 구체관절 인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 소비자입니다. 그분들이 원하실 만한, 네,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인형 카페 운영 시 힘든 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저희는 일단 타겟층이 딱 정해져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물건에 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딱히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일들 중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그 첫 매장이 인형 관련 매장일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매장을 제가 올 2020년 4월 말일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힘든 점이라기보다 저희가 이 매장을 오픈할 당시부터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 여름 되면서부터 더 조금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저희도 조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힘든 거지 뭐 다른 건 그렇게 힘든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이왕 출근한 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을 많이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많은 과목들 중에서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한다고 해서 미래가 마음 편하게 딱 정해진다거나 혹은 출세의 길이 무조건 펼쳐진다고 할 순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라도 깊숙이 파고들고 또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배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짜집기해서 뭐 해먹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제가 이 나이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는 그림 그리기, 인형은 항상 좋아했고 그리고 옷 만드는 거 좋아하면서 잘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상황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인지도가 쌓이면서 인형 옷이 잘 팔리면서 직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두 가지가 빠진다면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인형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인형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패션 전공을 오랫동안 했고 의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형 옷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만화에도 관심이 있었고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인형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다 보니 저의 모든 관심사와 능력치가 합해져서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상이지만 아마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직업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왜냐면 몸 편하게 가르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지만 망했어요. 아니 공부를 더 못하겠더라고. 공부를 오래 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를 할 동안 버는 것도 힘들고 공부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더라고. 물론 저처럼 특이한 케이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힘듭니다. 모든 패션 시장이 그렇겠지만 여기도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고 센스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까지 재학생 여러분들 저의 취업 멘토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저의 모란배필 돌리하우스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예쁜 인형 의상 만드는 모란배필 돌리하우스 카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